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가 기업이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 중에서 어떤 책이 가장 이해하기가 힘들고 정말 이게 아주 정말 그 어려운 책이 어떤 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민수기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역대상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은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야 은혜가 된다 정말 기가 막히다 이야 이 레위기 성경에 보혈이 막 철철 흘러넘치며 레위기를 보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데 이야 기가 막히네 정말 죽여주네 그런 사람 있으세요?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좋아서 아멘한 사람일 것이고 목사도 레위기를 보려면 제가 레위기를 독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던 줄 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맨 먼저 뭘 가르친 줄 아세요? 레위기를 가르칩니다. 유대 랍비들 역시 회당에서 아이들에게 뭐부터 가르치느냐? 레위기부터 가르칩니다. 그 어려운 레위기를. 이 전통이 지켜져서 오늘날도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 맨 먼저 레위기부터 공부를 하게 돼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창세기를 먼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창세기보다 레위기를 먼저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는 이미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조를 전지하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에 대한 제사법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위기에 잘 기록되어 있고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서나 회당에서나 초등학교에서 맨 먼저 가르치는 게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레위기는 왜 제사법을 명령하셨고 가르쳐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지 왜 제사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인가? 여러분 이 제사만이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고 영혼의 순수함과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에덴 동산에서 순수했습니까?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지요. 그만큼 아담과 하와는 순결하고 순수하였습니다. 근데 그놈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시켰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지요. 에덴의 동쪽은 온갖 살육과 분노와 증오와 저주가 가득한 곳입니다. 얼마나 살육과 분노와 저주가 가득했으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겠어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에덴의 동쪽과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면서 말이죠. 그 모습을 목격하고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선악과 따먹은 것을 후회하고 탄식을 냈을까요? 내가 골비였다고 선악과를 따먹어. 얼마나 내가 미쳤으면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인가? 내가 미쳤지. 내가 뚫어이지. 내가 골빈 놈이지. 그러면서 안지나서나 생명나무를 목말라 기다렸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에덴 동산 앞으로 가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하여금 그룹 천사로 하여금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화염검으로 들고 지키도록 하셨어요. 화염검 여러분 칼에서 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칼은 심판의 칼이요 진노의 칼입니다. 이 심판의 칼과 진노의 칼로 아담과 하와가 결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에덴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더더욱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요. 낮이나 밤이나 생명나무를 그리워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고대하였습니다. 언제나 눈물을 머금고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마침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에덴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바로 그 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주신 제단이었습니다. 제단,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단 이후에는 성막과 그리고 성전이지만요,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그들은 에덴 동산에 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민들은 성막과 성전 안에서 에덴의 구조와 시스템이 영적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에덴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제사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가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다시 연합시켜주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뭐가 막았다고요? 죄가 막았어. 이 제사, 이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담을 쌓게 했던 죄를 무너뜨려버리고 이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순수함을 회복해 주었고 우리의 영혼의 순수함과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해 주어서 정결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그러므로 제사는 우리에게 가지다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속죄입니다. 속죄는 무엇입니까? 죄를 제거해 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고 기업으로 여겼습니다. 기업으로 여겼어요. 제사를 생명처럼 여겼고 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왜? 이 제사가 죄를 제거해 주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었으며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제사법을 잘 가르쳐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회막 앞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하여 어떻게 속죄함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도 몇 개가 있잖아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사를 세세히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언약 백성들이 속죄와 정결과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가? 요걸 뭐가 가르치느냐? 레위기서가 가르쳐요. 우리는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레위기를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레위기의 문외한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그 주로 이 빠가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듣고 또 잊어먹고 듣고 또 잊어먹고 참 감사. 그러니까 제가 또 설교해도 아 새롭구나, 설교해도 새롭구나. 얼마나 목회를 하나님께서 편하게 해주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제만 빼놓고 어떤 제사이든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제도를 세워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제물 생축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단번에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자, 에베소 5장 2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상사히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냐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신약 백성들에게요 예배가 가장 큰 축복이고 기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속죄함을 넣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여러분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 1장 12절이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도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이 땅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요 천상에서 먼저 간 성도들이요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계시록 4장 8절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걸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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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할렐루야. 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보실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아무것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시크뿐입니까 여러분?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여러분 찬양과 그리고 존귀와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1절로 11절이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치들, 이 찬양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천국 가서 맨날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남진샘 같은 분은 참 하나님 앞에 타고난 복을 받았지요. 예, 나도 복을 못 받은 건 아니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이요 예배가 우리의 기업이요 본업이란 말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올인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목숨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중에서 그리고 예배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 기도 기도, 어떤 사람은 말씀 말씀 말씀. 참말의 말씀이요. 천국 가면 기도도 이제 주님 앞에 직접 대하고요 설교도 없어. 주님이 말씀하세요. 목사도 없습니다. 이제 다 형제 자매. 아이고 정환이 형제. 아이고 금성이 자매님. 천국 가면,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가장 아주 계속해서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더 큰 가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예배를 앞설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도 가장 큰 가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없어요. 오죽하면 예배만 하루 종일 드리라고 주의 날을 주셨어요. 엿새 날은 세상 일을 하고 열심히 살지만은 그러나 구약에서 안식일 신약에서 주의 날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 일을 하다가도 제7일 곧 일곱째 날은 첫째로 안식일 날을 주셨어요. 안식, 세속적인 일을 다 멈추고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영혼이 안식을 하도록 안식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날은 온전히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날이요. 여러분 다른 일에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온종일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아이고 예배 한번 보고 집에 가서 테레비나 틀고 말이죠. 하품이나. 여러분 그럴 바에는 예배를 한번 더 보세요. 응? 예배를 한번 더 보세요. 예배 보는 날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경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요. 그뿐 아닙니다. 그날은 거룩한 날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을 하고 예배와 더불어서 거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합니다. 주차장 봉사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성가대 봉사를 하고 뭐 여러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봉사를 하는. 그러므로 이날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일요일은 세상 사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을 일요일이라고 부른 사람은요 태양 아래 사는 사람이고 주일이라고 부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요. 그날을 일요일이라고 부른 사람은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날을 주일이라고 부른 사람은 언제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요. 안식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날이란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일요일이라는 말을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이제부터 절대로 일요일이라는 말을 안 쓰겠습니다. 주일이란 말을 써야지요. 여러분, 주일이라는 말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을 언제나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예비하고 주의 사명을 담당하는 날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비하는 자를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네요. 왜 예비하는 자를 찾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땅의 복을 주십니다.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이 땅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주는, 세상에 주는 행복이나 기쁨 따위는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신령하고 감사의 기쁨의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장구한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과 장구한 축복을 주세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진정한 기업이요 완전한 기업이며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데 무엇에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겠습니까? 꾸벅꾸벅 졸고 예배 빼먹고 그런 사람 빨리 불러서 야 여기서나 예배 잘 드려라, 여기서나 예배 잘 드려라, 천국으로 불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듣고 보니 우리는 일찍 죽기 다 틀렸어요. 이 사실을 알고 아담과 하와는 제사 드리는 일에 전념했을 거예요. 후손들에게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맨 먼저 한 게 뭔 줄 아세요? 예배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람과 아브람을 보세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맨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제단 쌓는 거였어요. 세겜 제단, 저 베델 제단, 부엘세바, 헤브론, 저 모리아 제단 할 것 없이요.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로 야곱은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파탄 나람으로 가던 도중에 베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 제단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경홀히 여겨서 망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예배의 목숨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역시 제가 존경했던 고 이중표 목사님에게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학교 교사와 성가대 청년회를 열심히 봉사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대학교 졸업반이 되면서 목사님께 1년만 자유함을 얻게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1년 동안 봉사활동에서 면제를 시켜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다음 주일부터 예배 시간에 졸기 시작한 거예요. 토요일 날 친구들하고 칭탕 놀고 말이요 마시고. 봉사하던 때는요 토요일 날 주일 준비를 그렇게 잘했는데 자유를 주었더니 토요일 날 밤새도록 세상에 나가서 놀다가 그 다음 주일에서 끄벅끄벅 조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에는 청년이 보이지 않아. 전화를 해보니까 왜 교회 안 왔냐고 했더니 친구들하고 속리산에 놀러 갔다고. 그는 주님을 멀리 떠나 정처 없이 헤매기 시작합니다. 토요일이 되면은 친구들과 술에 취해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 밤 청년은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가서 실컷 마시고 춤을 추며 놀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주일이지요. 나이트클럽에 화재가 났습니다. 청년이 불에 타 죽은 거예요. 그 사건이 그 옛날 유명한 청량리 대왕코너 화재 사건입니다.
그 청년이 거기서 죽었는데 시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슴에 배지 하나가 달려있는데 거기에 교회 이름이 적혀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연락이 되어서 목사님이 달려갔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교회에 배지를 하나 만들어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은 새카맣게 탄 그 청년의 시체를 보듬고 엉엉 우셨습니다. 아, 내가 너를 죽였다. 너를 끝까지 예비하는 사람으로 지켜주고 주일이면 교회에서 살도록 해야 할 건을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에게 1년 동안 자유를 준 것이 결국 너를 죽게 하였구나. 내가 너를 사망의 골짜기로 몰아넣었어. 여러분, 그 아들이 장로 아들이었어. 하염없이 통곡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다른 곳에서 장로를 임직을 받아오신 분인데 그분이 한동안 우리 교회에 오셔서 물질 봉사도 많이 하셨고 저에게 얼마나 큰 기대와 설레임을 주었는지 몰라요. 기도원 땅을 사서 기증한다고, 기도원을 짓고 예배당도 새로 짓자고 얼마나 많은 저에게 희망과 바람을 주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원 땅을 막 계약하려고 하는 참에,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참에 갑자기 헌신을 미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긴급한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다음에 헌신을 하겠다는 거. 여러분, 이런 일에 너무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더니 장로님이 주의를 한두 번씩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에 몇 번째 안 가는 그 그룹 회장님하고 골프를 치는 거예요. 무슨 뭐 고등법원 원장과 골프를 쳐도 토요일 날 쳐야지요. 여러분, 투자자와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과 주일 골프를 치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월 셋째 주일이 그분의 대표기도 순서였어요. 근데 그 전 주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주 중요한 일로 중국에 출장을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에 불길한 이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회장님께 전화를 해봤어요. 실제로 같이 가느냐고 그랬더니 그분 오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길한 이감이 들어서 장로님, 주일날 대표기도를 하셔야죠. 대표기도를 하고 월요일날 가십시오. 그래도 가야 된다고, 주일을 거기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 번 네 번 전화를 해서 장로님 안 됩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약간의 짜증을 내시면서 이번만은 가야 되겠다고, 안 된다고, 그리고는 중국을 가셨어요. 동행자에 의하면은 그 비행기를 올라타시는데 그렇게 소풍 가는 것처럼 너무나 즐거웠다고. 내가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중국에 골프 여행을 가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 예배를 드려야 할 그 아침에 골프장을 가시려고 계단을 내려가시다가 그만 실족하여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야, 인간의 목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깨 바로 밑에 경추가 다치니까 숨을 못 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야, 정말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몰라요. 내가 세 번, 네 번, 아이고, 그래서 못 잡으면 10번, 11번이라도 내가 잡아냈어야 하는, 공항이라도 가서 내가 그분을 데려왔어야 하는데 내가 그분의 시신을 붙잡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장례식을 치른 지 한 달이 넘도록 매일 하루같이 그분의 꿈을 꿨어요. 여러분, 한 달이 넘도록 그분의 꿈을 제가 꾸었다니까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사명과 기업을 경홀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돌아가셨고 이 사건이 모든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깨우침을 주고 경종을 주었는지 몰라요. 근데 한 2년 지나니까 교인들이 금방 이제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 번씩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참,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복을 여러분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학생 시절부터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난 고등학교 3학년 때 주일날 목사, 장로, 자녀들도 교회 가지 않고 기숙사에서 공부할 때 나는 기숙사에서 뛰어내려서 사감샘을 눈을 피해가지고 제가 2층에서 뛰어내려서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 집사도 아니었어요. 난 믿음이 그렇게 생겼어요. 예배를 드려야 복을 받는다. 예배를 드려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던 놈들 치고 우리 오늘 서상기 의원님 오셨습니다만 서울대 간 놈들 없어요. 나는 서울대를 하마터면 갈 뻔했는데 안 갔습니다, 여러분. 광주 민주항쟁 때 내가 거기서 광주 신학교를 다녔잖아요. 여러분, 금남로와 도청 앞에 공수부대, 여러분 이미 공수부대가 진압을 해 있는 상태. 여러분, 총을 실탄을 장진하고 도청 가톨릭 센터 전일 빌딩에 다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개미 새끼 한 마리 움찔하지 못하던 때에 제가 성경을 들고 찬양을 부르면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지금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을 들고 지금 지키고 있는데 젊은 놈 새끼 나타나면 쏴버리면 끝나, 쏴버리겠어 말이야. 끝나는데 저는 예배를 드리러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참, 난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봐도 대단해요, 정말. 이야, 내가 봐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벨상 준비위원장이라면 나에게 노벨 예배상을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기업을 잘 지켰더니, 본업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이런 설교를 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목사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최고의 기업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본업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신령한 그리고 이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낮 예배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된 예배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이런 예배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는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새 에덴교회는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여 영광의 가문과 비전의 가문을 이루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새에덴.kr이나 한국 031 지역번호에 718-9191 031-718-9191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1344359600, 134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입니다. 부모님이 하신 모든 준비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전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장례 플래너 조마리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 잘 지내셨죠? 사실은 이 시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그 가족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 또 건강에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환자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그 행복의 출발점은 마음의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살면서 근심 걱정을 없이 살 수는 없죠.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모든 그 삶을 긍정적으로 아주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의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은요. 마지막 모습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일반 분들하고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일단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견딜 수가 있을까 하는 그 어려움의 그 밑바닥에는 또 우리 신앙이라는 그런 커다란 그 에너지를 그 신앙심에서 많이 받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한창 겨울에 많은 그 장례식도 많이 이렇게 여름보다는 그래도 이제 겨울에 환절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겨울에 이제 급하게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런 가족들이 참 많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하고 이제 많은 그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 집에서 환자가 계시면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에는 담당 호스피스 케어 하시는 분들께 먼저 연락을 해야 되고요. 또 아프지 않을 경우에 이제 갑자기 집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일단은 911 그 순경을 부르셔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미 묘지 준비라든가 장례 준비가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여유 있게 마음적으로 조금 돌아가신 분 곁을 더 지켜드릴 수 있고 또 훨씬 더 여유 있게 정신적으로 좀 덜 어려움이 좀 덜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그래도 불구하고 참 가장 어렵고 힘든 그 터널 속에 있는 경우가 이제 우리가 그런 장례식이라든가 이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정말 생각하기 참 어렵고 또 어떤 우리가 상품, 좋은 상품, 우리가 좋아하고 원하는 그런 상품을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그 묘지 구입이라든가 장례에 관한 것은 정말 많은 그 용기와 그 어떤 준비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특히 우리 그 한인 부모님들 그 자녀 사랑 또 우리 가족 사랑이 굉장히 대단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또 어떤 교육열이라든가 성공적인 경제력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우리 한인분들은 준비하시고 또 많은 성공적으로 또 잘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정작 그런 마지막 준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희가 외국분들, 미국분들에 좀 뒤처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 많은 우리 자녀들 30대, 40대 많은 자녀들이 그 연로하신 부모님 계신다거나 이러면은 그 관심을 많이 갖고 미리 준비하고 또
이제는 그런 묘지 구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그 자녀들이 성묘를 갈 때라든가 또 우리가 찾아갔을 때 그 어떤 조건이라든가 그런 환경을 많이 따져보고 마치 그 영원한 그 우리가 그 집이잖아요. 그런 집을 마련하는 그런 아주 그 고려해보고 다 준비를 이렇게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올해 20년, 30년 전만 해도 꼭 어디 편찮으시거나 또 아주 고령의 연세가 들었기 때문에 묘지를 꼭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준비를 많이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이제 다 준비를 해놓으신 분들은 정말 마음에 그 걱정, 근심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스트레스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근심 걱정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부모님께서 이렇게 먼 미래를 위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커다란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근심과 걱정 그 자녀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준비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해 놓아야 되겠죠. 한국에서는 그 말도 잘 통하고 다 이제 한국 분들끼리 이제 서로 도와주고 이제 주위에서도 그 뭐 교회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장례에 관한 그런 봉사자들의 손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손쉽게 어려운 일도 다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희 자녀들이 그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어떻게 연락을 먼저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이제 그 꼼꼼하게 기록을 다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런 준비와 기록을 다 해 놓음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그 당황하지 않고 먼 훗날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겠죠. 요즘에야 뭐 아주 100세 시대니까 70대, 80대 아직도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미리미리 그런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장의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많은 경제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의 더 큰 어려움은 우리가 현재 그 실상, 그러니까 어떤 가격이라든가 또 묘지 구입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전혀 관심 없이 이렇게 손을 놓고 살다가 이제 갑자기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실 참 우리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그 정신적 또 경제적 부담을 놓고 가야 되는 그런 숙제를 놓고 가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적어도 그런 그 장례 문제라든가 묘지에 관한 그런 짐을 덜어주자 이런 생각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한 번만 이렇게 준비를 딱 해놓으시면 뭐 정말 두 번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제 페이먼 잘 내시다가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정말 그 마음의 그 숙제를 그 해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정신적으로 또 스트레스 없이 더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페이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하지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묘지 가격이 뭐 10배, 뭐 20배 이렇게 올라 있잖아요, 지금요. 왜냐면 미국에 오신 지
한 30년, 40년 이렇게 되신 분들도 오시자 마시자 40년 전에 이런 준비를 했었을 걸 하고 많은 분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 오래전에 이제 그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 것만 묘지를 두 자리를 이제 하셨다든가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도 이제 어느새 뭐 몇십 년 지나면 50세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같이 그 자리가 필요하겠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것에서 이제 후회를 하시는 거죠. 아, 그때에 함께 한 뭐 다섯 자리, 열 자리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놨었으면 그런 참 좋았었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전에만 해도 이제 그 싱글 그 혼자 자리, 묘지 자리 하나씩에 이제 한 분씩에 이렇게 자리를 분양을 받고 이렇게 구입을 하셨는데 많은 묘지에서는 이미 자리가 이제 땅이 이미 설정이 묘지가 설정이 되어 있는 자체 내에서 땅이 점점 이제 줄어드니까 가격은 반대로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묘지는 묘지 구입을 여러분들께서 하실 때 아직까지 미완성 묘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완성이 되지 않는 그런 미완성 자리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고요. 모든 묘지에서는 그런 자리를 일시불로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부담 없이 이렇게 페이먼으로 준비를 하신다면은 30년 후, 50년 후에는 아, 그때 하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적어도 묘지나 이런 장례에 관한 그런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참 많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젊고 건강할 때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돈도 벌고 생활 능력이 있을 때 묘지 준비는 꼭 해 놓으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떠나서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는 그때 가서 이제 묘지를 막 돌아다니면서 어느 묘지가 좋을까 하고 다니면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여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이제 자녀들이 이제 자라나서 성장하고 이제 경제적 능력도 있고 이제 그때 돈이 생기면 많은 자녀들이 그때는 너무 어려워서 그 묘지 준비를 못해서 그 좀 마음 아팠던 그런 기억 때문에 부모님께 대한 많은 죄책감을 갖는 분도 많이 있죠. 사실은 뭐 화장을 원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뭐 돌아가시니까 그 묘지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갑자기 묘지를 사자니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지 될지도 모르겠고 또 미국에서는 납골당이 아예 없는 줄 알았다. 그래서 여기서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한국에 가셔가지고 유고를 모시고 한국에 가서 납골당에다가 이렇게 모셔드렸는데 나중에 미국에서도 이런 납골당이 있었는지 몰라서 어머님은 미국에 계시고 아버님은 한국에다가 모셨습니다. 심지어 그런 가족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이 굉장히 그 따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몰랐는데 한국까지 여기 있는 줄 알았다면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모르셨기 때문에 이제 한국까지 모시고 가서 이제 다시 또 모든 자녀들이 미국에 이제 정착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또 한국에 가시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결국은 몇 년 만에 다시 되돌아오셨어요. 모시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제가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런 장래에 관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노상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미리 미리 부모님께서 이제 그런 묘지 준비라든가 이런 준비를 해 놓으셨다면 아이들의 마음은 정말 그런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부모님이 미리 해 놓으셨기 때문에 잘 걱정 없이 그래도 많은 위로가 되고 아이들에게는 그때 가서는 굉장히 그런 큰 선물로 그 아주 존경스럽고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미국 생활이 이제 항상 바쁘기도 하고 항상 그 경제적으로도 참 그 많이 벌면 많이 번 만큼 또 나가고 또 적게 벌면 적은 대로 또 힘들고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맨 나중에 꼭 반드시 그 지출을 해야 되는 이런 지출 비용을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을 때 미리 준비를 꼭 해놓으셨다면은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진짜 예전에 하기를 참 잘했다 이런 그런 생각이 아주 드실 겁니다. 그래서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 저희 그 그린힐스 공원 묘지는요, 사우스 110, 110번 사우스 프리웨이를 가면 그 토렌스 쪽 많이 아시죠? 여러분, 토렌스 들어보셨죠? 그래서 LA에서 오시면은 110번 사우스, 또 오렌지 카운티 쪽이나 뭐 또 벨리나 라크레센터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은 405번, 또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91번 이제 프리웨이 타고 오시다가 110번 사우스 만나시면 이제 거기서 한 3-4마일 떨어진 곳에 렌초 팔러스버디스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린힐스를 왜 자꾸 소개를 해드리냐면요. 그린힐스 공원 묘지가 이제 한 120에어커 정도 되는데 거의 한 70%, 80%의 묘지가 이미 분양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남아있는 그 땅을 이렇게 다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매번 아주 적은 양의 그 묘지를 오픈을 해서 미리 분양을 하고 잔디가 조성이 되면은 어떤 그런 디스카운트나 할인 혜택이 없어지면서 다시 또 15% 많게는 20%까지 가격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되게 좀 급하죠. 왜냐면 예전에 6,000불 했다가 9,000불 했다가 12,000불 했다가 15,000불 했다가 17,000불 했다가 지금 20,000불 막 이렇게 가거든요. 묘지가. 그런데 그 지금 말씀드리는 그 묘지는 3년 후에 이제 완성이 될 건데요. 앞으로 한 6개월 후면은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여러분께 지금 드릴 수 있는 그런 15%, 20%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면서 기존의 가격에서 더 가격을 10% 내지 15%를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참 페이먼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도 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죠. 사실 예전에는 묘지 한 기에 뭐 17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17년 전하고 지금하고 10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17년 전에 600불이었던 묘지가 지금 6,500불입니다. 그러니까 10배가 올랐잖아요. 그런데 모든 묘지 측에서 이야기하기를 매 10년마다 묘지 가격이 더블로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거의 5년에서 길어야 한 7년, 에브리 7년마다 이 가격이 더블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상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먼 훗날 꼭 필요한 묘지를 지금 여러분이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아주 나이가 어리든 뭐 젊든 아직 필요하지 않지만 먼 훗날에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자리를
미리 준비를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0년 있다가는 이 자리가 있지도 않지만 20년까지도 안 가지만은요, 그때 가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묘지 한 기에 4만 불, 5만 불. 지금 현재도 패밀리 가족 묘지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 나란히 두 자리가 5만 불입니다. 평균 그 가족 패밀리 가족 묘지 두 자리가 5만 불이에요. 그리고 그 5만 불 묘지를 샀어도 두 사람씩 합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9,900불을 또 에디션을 해서 또 내게 돼 있습니다. 일반 묘지는 예전에 묘지를 한 기를 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두 개 살 걸 그랬네. 그래서 이제 두 자리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자리가 없으니까 옛날에 사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자리를 일반 자리를 합장을 두 사람을 쓰고 싶다. 그래서 합장을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반 묘지 같은 경우에는 6,500불 플러스 평생 관리비 10% 650불, 그래서 7,150불을 또 추가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묘지 방금 말씀드린 두 자리에 5만 불짜리는 또 9,000불 플러스 900불, 그래서 9,900불을 또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저부터도 굉장히 그게 좀 기분 나쁘죠. 내 자리, 내가 샀던 내 자리인데 합장을 한다 그러면 또 추가로 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은 어느 묘지든지 다 그런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묘지에서 자기네들이 룰을 그렇게 만들어서 돈을 더 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아직 미완성 묘지 그 자리는 대부분 많은 저희 그린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많은 묘지가 앞으로는 이렇게 합장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싱글로 따로따로 할 수 있는 묘지가 앞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아예 두 자리씩 위아래 합장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5, 6년 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게 인식이 잘 안 돼 있잖아요. 나는 합장하는 거 싫어. 왜 죽어서도 같이 있어야 돼. 난 따로따로 하고 싶어.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부부 사이가 좋다면 뭐 함께 있으나 옆에 있으나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 합장을 하는 묘지를 자연스럽게 많이 받아들이고 계세요. 하지만 인케이스 이제 두세 개를 샀다가 합장을 하게 되면 그 옆에 두 자리가 또 여유 있게 또 나머지 뭐 필요한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양도도 굉장히 쉽고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묘지를 조금 여유 있게 그 가족 묘지를 처음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후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뭐 한 6개 가족 수대로 좀 넉넉하게 사놓을 걸 그때 정말 쌌는데 그쵸? 정말 가격이 정말 저렴했습니다. 뭐 600불, 1000불, 뭐 2000불 이렇게 돼서 페이머니 묘지 한 자리에 뭐 40불, 50불 이렇게 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통 일반적으로 페이머니 이제 묘지 한 자리에 두 분이 쓰실 수 있고 이제 5년 동안 먼트리 페이먼으로 하시면 한 165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제 여러분은 나는 미리 옛날에 이제 다 해놨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제 먼 미래를 위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나 이제 그 패밀리 그 묘지를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미리 분양하는 그런 묘지를 미리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요, 전화번호가 310-521-4306번입니다. 310-521-4306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잘 그 투어도 해드리고 안내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그 궁금하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기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린힐스 공원묘지 후원으로 한국 전통 장례 지도사,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310지역 987-0736, 310지역 987-073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예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 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사람의 인격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데서도 드러나지만 소극적으로 남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보여주는 반응을 통해서도 더 잘 드러납니다. 캔사스주에 살고 있던 한 젊은이가 이웃 농부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한 뒤에 그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존순초라고 하는 아주 해로운 잡초를 가져다가 몰래 그 사람 밭에 심어버렸습니다. 그 잡초는 빠른 시간에 온 밭에 퍼졌죠. 몇 년 후에 그는 그 농부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장인이 된 그 사람은 딸에게 그 밭을 선물로 줬고 그 젊은 부부는 30년간이나 그 잡초를 뽑아야 했다고 합니다. 보복은 남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오늘 출근해서 누군가에게 보복하기 위해 벼르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 보복이 결국 자신을 해하는 것임을 깨닫고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으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날 될 겁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뿐일세.
세상.